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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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날씨가 덥더라도. 근데 저번에 세미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가끔 들어요. 저는 이제 호칭이 문제인데, 저를 갖다가 교수님이라고 부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 가장 무난한 호칭이에요. 교수라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박사하겠다고 전문적으로 가르치신 분들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강사야. 강사인데 좀 호칭을 좀 예우 차원에서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들 교수라는 용어를 붙이지 마세요. 선생님이 가장 무난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교수라는 용어를 붙여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 근데 우리 역학하신 분들이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 좀 했다고 교수라고 불러달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교수라고 안 부르면 좀 기분 나빠하고. 이건 참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 평생 강의 좀 했다고 뭐 그게 교수야. 안 그래? 그러고 그냥 명함에다가 교수라고 또 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그건 사칭이에요. 아예 명함까지 교수라고 파고 다니는 건 사칭이에요. 교수 사칭. 그건 너무 잘못됐지. 상호간에 강의할 때는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명함까지 파고 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 사칭이라고 봐도 돼. 하여튼 그리고 우리 상호간에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더라고. 그러죠? 상호간에 도반들끼리다.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합시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사주 풀인데, 신사년에 신묘월에 우진일에 병진시 23살 남자. 우진일초가 묘월에 진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요? 신금 캐는 사주. 응? 보석 캐는 사주. 뭐. 저기 금 보덕도 캐고 최근식품도 기르고. 최근 식품 키운다, 또. 나무 키운다. 보석 캔다. 보석 캔다. 또. 이게 좀 보기가 최근 식품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무토라는 무진이라는 저수지를 끄고 있는 큰 산에서 보석광산 캐는 것도 되고 그러죠? 예. 애매한 면은 있어. 근데 일단은 묘월이죠. 근데 묘가 봄이면서 모강절인데 사하고는 격각을 이루고 있거든. 거기다가 천간에 갑을목이 투출이 안 됐죠. 그러면은 묘월의 신금은 뭐일까? 묘월의 신금은 서리. 서리 내리고 초봄에 큰 산에 서리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은 묘싹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신금 자체는 또 묘의 절지고 신금은 낫도 되거든. 칼도 비수, 날카로운 칼이 묘 짝이 올라오면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다 잘라버려. 묘가 클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묘의 묘는 잔디로도 봐요. 아무리 잘라도 금방 또 자라죠. 자라죠. 그렇게도 봐. 근데 이 사주는 그렇게 묘의 진토가 두개 있어서, 물론 최근 식품이에요. 이 속에 뭐가 들었다? 을목. 뭐 씨앗을 품고 있죠.
그래서 땅속에 을목 최근 식품 표운을 사주도 되는데 일단 천간은 신금이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캐는 사주가 더 맞을 것 같아. 금캐는 사주가. 그럼 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초생금 금캐는 사주는 초생금 금생수 생극지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돈이 돼. 수가 돈이니까 진이 수의 고지죠. 재고를 몇 개 가지고 있어? 두 개. 부자일 거 아닐까? 부자. 부자. 자, 이 사주는 금캐는 사주. 자, 그림을 또 그려봐요. 모터는 큰 산이죠. 진심은 태양이 이미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태양이야. 신은 큰 산이니까. 신은 뾰족뾰족한 기암계적이야. 기암 계속도 되고, 물론 서리도 되지만, 이거 비수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비수. 자, 묘월에, 진시에, 진시문은 날이 확 밝았죠.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 이미 농장, 논에 다 가 있고, 서울에 산 사람들은 전부 출근을 다 한 시간이야. 그 시간에 태양이 확 떠 있는 거예요. 태양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진의 대지라 그러죠. 대지. 시금을 통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이 떠있는 큰 산에 기암괴석이 있어. 기암괴석만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봐. 태양은 떠있어. 묘월에 큰 산에 그 밑으로는 저수지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기암괴석이 있어. 경치가 좀 멋있잖아요. 금강산 설악산. 금강산 설악산 사. 근데 정화가 떠서 밤이면 밤에 금강산. 병화니까 낮에. 낮에 금강산 혹은 낮에 설악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북한 같은 분은 금강산이고 남한이니까 설악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인물이 좋겠죠. 아, 금강산 설악산이 경치가 좋잖아. 인물이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조금 상관이죠. 보통 격국에서는 무슨 격이에요? 정관격이죠. 네. 안 됐어도 자, 묘, 유는 그 자체를 격을 쓰니까 정관격이지만, 정관격도 격국에서는 정관격이지만, 천간만 조금 상관으로 가요.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이 신신 두 개 붙어있으면 고추살로 변해요. 고추살. 칼과 칼이 부딪히면 상처가 나겠죠. 비수란 말이야. 아주 날카로운 단도. 단도가 두 개가 부딪혀 칼싸움을 해서 상처가 나겠죠. 이런 사람 되게 몸이 흉터가 있어. 그리고 이게 고추살이야. 뭐가? 상관이. 나 하는 상관이 고초는 그냥 항상 고초를 겪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될까? 조심 안 해도 될까? 조심해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이 칼싸움이다. 더군다나 내가 말하면 묘를 생명을 죽이잖아.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쌀쌀맞습니다. 말이 설이잖아요. 말이 날카로운 비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묘가 어린 싹을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날카롭고 또 묘는 새벽에 묘는 아주 쌀쌀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묘란 글자가 쌀쌀하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묘를 쓰는 사주들이 굉장히 쌀쌀맞습니다. 도화도 되죠. 여자 같으면 묘가 있으면 알랑방구를 잘 낀다 그래. 쌀쌀 맞으면서도. 근데 남자가 그러진 않을 테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쌀쌀맞고, 말이 굉장히 날카롭고, 말이 굉장히 차갑고, 이런 모습도 되니까 항상 런행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산에서 보석광산을 캔 사람들은 투기성이 강한 거예요. 보석이 나오면은 대박이죠. 보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금강을 캤는데 금이 안 나왔어. 투자금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쪽박을 차잖아요. 쪽박이야. 그래서 이 금강을 캐는 사람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대박을 차게
창에 찬다, 쪽박을 찬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기다 그렸죠. 그렸잖아요. 그래서 투기성이 강하고 자존심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신금 있으면은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엄청 세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는 토생금, 금생수, 생극자로 가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돈 창고를 두 개 가지고 있어. 부자야, 아니야? 부자예요. 돈 창고 두 개니까 부자. 근데 무지일주 특징이 뭐라겠어요? 진 속에 을계무가 있어요. 네. 을계무가 있는데 내 돈 창고에 또 다른 비견이 하나 숨어서 무기합거를 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못 받아. 예? 내 돈 창고에서 내가 갖다 썼다니 이런 식이야. 그래서 무진 돈 빌려주면 돈을 많이 떼인다. 돈 떼인다. 그리고 내 앉은 자리 방석 밑에다 계속 맞아. 여자를 맞아. 깔고 무갑으로고 있어. 무갑으로고 있으니까 좀 바람을 피울 소리가 굉장히 많아. 무진일죠. 소리 소문 없이 바람을 피워. 무토는 큰 산이죠. 큰 산이잖아. 무토에 큰 산에 비가 오면은 햇빛 나면 언제 비 왔냐 식이야. 계곡으로 물이 싹 빠져버리죠. 비 온 흔적이 없어. 그래서 바람 피운 흔적이 없는 거야. 무기압을 했어도. 무기압을 해서 바람 피운 흔적이 없어. 그래서 바람 피운 적 없다고 그냥 탈탈 털어. 이게 무진일주야. 앉은 자리. 또 명아마부라고 했죠. 개수가 돈도 되지만 결혼하게 되면 자기 와이프도 되잖아. 이렇게 되면 명암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겠죠. 무엇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암에 대한 애착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바람은 피우면서도 바람을 피우면서도 23살이지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얘기해요.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내가 중이 쓰는 글자가 여기서 뭘까? 중이 쓰는 글자. 병화. 네, 큰 산에 태양이 없으면 죽은 산이에요. 음지의 산이라, 음지에서. 음지진 산이니까, 음울하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큰 산은 태양이 떠야 양지의 산이고 밝은 산이 돼. 그래서 화토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병화가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병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죠.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봐요? 영민하다. 영민하다. 배우지 않아도 많이 한다. 공명정대하다. 학구열이 높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주. 달달달,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정도 해야 내가 이제 수료증을 주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절반은 수료증 못 주겠어. 11월 달에. 자, 수평화. 인물도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시의 평화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시에 태양이 떠 있으면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요.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병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요. 있잖아. 아침에 이미 떠오른 태양이야. 이미 떠오른 태양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 그래서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이게 이제 편인인 거예요. 편인이 좋죠. 편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도 되는 거야. 전문 자격증 갖고 토생금, 토성, 토금 상관으로 가니까 프리랜서 사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라이센스 자격증 가지고 먹고 사는 사주도 된다 그 말이야. 아마 이게 프리랜서 사주가 아닐까. 중이 병화를 중이 쓰니까 병화 물상이 뭘까. 일단은 뭐,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반도체, 뭐, 이런 게 다, 언론, TV, 방송, 도서, 출판, 뭐, 이런 게 다 병화, 그쪽에 자격증 가지고, 프리랜서로 먹고 사는데, 단, 뭐를 조심해라? 은행을 조심해라. 내 은행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자존심 굉장히 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 세자 대우는 돈 벌을까 안 벌을까? 토생전 금생수로 가니까 재대운을 타잖아요. 돈 벌죠. 자, 술 대운에는 이 묘술 합을 해보니까 묘가 격이 입고가 되죠, 술에. 입고가 되면서 격이 묶이죠. 술 대운에 굉장히 답답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술 대운 이전에는 조직생활 한 게 낫겠죠. 조직생활 한 게. 상관,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게 다 나 일터기 때문에 다 일터라. 처음에는 식신하다가 나중에는 신묘로 가는데
사주 흐름으로 봐서는 50, 40일 병술대운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50에 가서, 을류대운에 가서 월주 청격지충 하면서 환경 변화가 이때 프리랜서 간 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운이 답답할 때는 월급쟁이가 제일 낫다니까?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짜 한 달 지나면 월급은 나오잖아요. 월급쟁이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인이 있으면 운씨가 인이 있으면은 일처리가 깔끔하다. 깔끔하다겠죠? 자, 이렇게. 또 사유축에 있는 겁살이죠? 겁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일처리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다. 근데 뭐가 없어? 오행이 태가 불급해서. 수가 없어요.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고 여자가 없을까? 그게 아니라겠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 길치들이 많아. 근데 이거 잘 맞더라고나 해보면, 야, 재성이 없고, 또, 진토는, 사는 변화가 있다니까, 어렸을 때 변화가 많았다고도 보고, 진토는 욕심이고, 다재다능이고, 다품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진토 하나만 가져도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다재다능하고 해요. 이런 형상이고, 식사후도 흐르면, 금대운으로 가면은, 식상이 강해지겠죠. 열심히 하는 거야. 식상 강해지면 어쩐다고? 돈 번다. 식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 번다. 집에서 누워있으면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잖아. 잠자고 있으면 돈 못 벌잖아.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돈 벌잖아. 그래서 식상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바삐 움직이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물은 사람들이 조금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듣고, 듣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신신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계속 쌀쌀한 것보다는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쌀쌀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다정하던 거나 막 이런 거 할 텐데,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고, 이래서 조금, 내가 좀 정이 없나? 쌀쌀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 강하다고 말씀하신 거, 네, 예, 자존심 강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오늘 궁금해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요번 5월 달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제가 재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약간, 진로가 좀 이렇게 좀 중단됐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는 거는 금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예, 여기가 이제 미국이니까 5월 달에 얘네는 이제 학기가 마감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다는 얘기죠? 네, 네. 미국에서 5월 달에 전공은 뭐 했어요? 네. 전공은 바이오 케미컬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바이오 화학이라 되나? 그거든요? 예. 바이오 케미컬, 쪽, 화학. 생리화학 정도 해야 되나? 생화학이에요, 생화학. 생화학? 예, 한국말로는 지금 제가. 아마. 네. 저 진토 수고를 찾아 아마 바이오를 했겠구나. 임수나 그 수가 유전자 공학을 많이 가더라고. 유전자나 바이오색 화학이나 이 진토 때문에 수고 때문에 막 그쪽으로 전공한 것 같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졸업해갖고 지금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기 그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얘가 대학교 다니면서 병원에서 의사들 처방전 나오는 거 정리해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 그쪽으로 지금, 이제 병원으로 취직은 됐어요. 근데 얘 그거는, 얘가 이제 군의관 쪽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 건지, 아니면 얘가 그 대학을 갈수 있는지 하는 게 지금 제 기로에 아, 서 있거든요. 군의관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예, 의전을 갈수 있을지. 원래 사주가 바이오 생화학도 되지만은 사주 그림으로 보면 예과 의사도 되거든. 그쪽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외과 의사요? 예. 네, 맞아요. 얘 저기 자기가 수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사실 여기를 간 거거든요. 저는 가기는 그렇게 갔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지금 아니, 그게, 3학년. 저 바이오 생화학을 전공했는데, 네. 처음에 예과 의사가 될 의향은 없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었죠. 제가 이 미국의 학과 체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다음에, 의전으로, 의학 전문대학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학비가 먼저, 많이 들고 아까 그러니까. 잠깐요. 잠깐, 무토에 신금 있는 사람들이, 이 신금이 비수라겠죠? 의사들이 네. 있을 땐 이게 메스가 돼, 수술용 메스. 그리고 묘를 쓰는 게, 묘를 쓰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가 많아요. 그래서 명궁에도 묘가 나오면 외과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을 두개 들고, 수술용 메스 두개 들고, 묘가 있어서는 혹시 외과 의사를 지망하지도 않았을까?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저기, 대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자기가 그냥 병원에서 알바하면서 의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 생세를 좀 이렇게 익히면서 준비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 건지, 그걸 갈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의학 전문 대학원 진학할 수 있을까? 네. 일단은 금년이 이제 개묘년이죠? 일단 계속 어디서 나왔어요? 진중에서 나갔죠? 이치는 내 마음자리죠? 내 마음자리에서 나와서 무토가 무게합을 했죠? 그럼 일단은 금년에 직장을 잡는 해야. 그리고, 예, 그것도 잡았어요. 예. 직장 잡는 해야, 일단. 근데 묘지, 합으로 항상 입주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묘 충이 됐는지 합이 됐는지 합이 됐을 때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관이 강해졌죠. 관이 강해졌잖아요. 관이 네. 강해졌으니까 관은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직장 잡으면서 일은 많을 거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예과 전문 대학원이라고 했나요? 네. 의학 전문 대학원이 네. 그쪽으로 나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주, 팔자,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병화라는 태양처럼 빛나는 자격증 가지고 토생금 보기 때문에, 하생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생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네. 병과 힘이 있으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칼두개 들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 딱 보여져. 이게 그쪽 네. 한번 진로를 결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이 있는데, 내년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이제 각기. 시험을 보고 이제 입학한다는 얘기죠. 예. 묘 중에서 감옥이 나왔죠. 상경궁에서 네. 감옥이 나왔어요.
무토한테 갑목은 편관이죠. 편관이면서 네. 이 진이 진묘진 진진 이건 진진형이란 것은 내 주변 사람들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많은 거고 일단 갑진년인데 무토한테 시험이 뭐일까? 무토한테 시험. 병. 여기 병화를 중에 쓴다고 했죠. 편의 네.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이잖아요. 네. 병화가 이 진의 12 운성기를 보는 거예요. 반대. 그 아까 뭐라고? 반대. 반대. 반대면 합격이에요. 내년에 합격합니다. 선생님, 근데 내년에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입학 시험이니까. 입학 시험도 정말... 입학 시험도 편의로 보잖아요, 그건. 전문이니까. 내년에 합격해요. 아 예. 다른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여기에서 연간에 신이 아니라 을목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라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잘라서. 을목이 있으면은 목 키우는 사주로 가잖아요. 을신충이 안 되는 거라고. 묘는 아무리 을목이 잘라도 묘가 뿌리가 튼튼하면 안 죽는다니까? 얘가 신이 아니고 을묘였으면은 목 키우는 사주로 가. 목 키우는 사주로 가면은 뭐가 필요해요? 태양. 태양이 필요해. 태양을 볼 수 없어. 큰 산이 가로막고 있잖아. 태양을 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을목이 있으면은 목을 키우지만은 큰 산에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태양빛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이런 사주는 사오미로 가야 밟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갑등운 가분이 오잖아요. 이때 발복이 안 해. 이때는 묘중 진중 진중 묘중에 뭐 뿌리가 돼서 병화가 있잖아요. 이때는 키울 조건이 돼서 발복을 해요. 그때 크게 현재수가 있다겠죠. 네. 크게 현재수 어디서 나왔어? 우리 간목이 묘에서 나왔지만 여기 뿌리 다 두잖아. 터지요. 그러니까 갑대원의 땅 부동산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어요. 행제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땅 좀 사러 산다. 이 갑대원을 기다리면서 이때 아주 큰 돈을 만지게 돼 있어요. 여기 진진 혹시 이산가족 있는가요? 문제 내신 분이요. 진진 이산가족이죠. 자기 부모 교수를 떠나서 여기 왔으니까 그거 이산가족 아닌가요? 아, 혼자가 있어요.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이산이지. 선생님 그 질문을 잘했어. 일시에 진진이 있으면 이산가족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떨어져 산다 그 말이에요. 꼭 남북한이 떨어진 거면 이산가족 아니라니까? 아, 미국과 한국 떨어져 살잖아. 이산가족이죠. 선생님, 내년에 갑진년인데 그럼 내년에도 행제수가 있나요? 갑목이 올라오면? 대운에서 그런다니까, 대운에서. 아, 대운만요? 네. 세운은 사건, 사고로 가는 거야. 네.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이 있는데 갑이 오면 편관이 발동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가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드는데 여기가 갑목 있으면 목힘을 사주러 간다고. 없잖아. 없기 때문에 금캐는 사주로 가고 토는 뭘 보라 그래요. 토는 무토든 기토든 첫째 목을 큰 산에 무토든 기토든 작물을 심어야 되잖아. 농작물 없을 때 금캐는 금은 경금과 신금 있는 경금 철광색캐로 가고 신금은 보석광장 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본 틀을 아시라니까 기본 틀. 근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또 잊어. 나도 그랬어. 나도 선생님,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실력이 쌓아간 거야. 선생님, 2002인데 네. 그러면 35살 넘어서 결혼해야 되나요? 35살 넘어서 결혼해야 되나요? 네. 자,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조금 내가 좀... 자, 살짝 내가 열이 올라왔어. 내가 좀 화가 많아서 열을 안 받아야 돼. 근데 받아. 이게 2002지. 이 윤수라고 돼 있어. 아,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알고, 너무 대단한 그 논리로 알았는데, 웃기는 얘기야. 이천이지 있다고 절대 이혼한다? 아니요. 왜 이천이지가 이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덟 글자잖아. 사주 봤자. 네 글자가 같으면 나머지 글자 쓸 것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글자가 같아 보면 쓸 수 있는 건 나머지 네 글자뿐 없죠. 쓸 수 있는 글자가 여기서 뭐 이혼수 있다는데 2002지 아니라도 이혼수 많고 2002지라도 이혼 안 하는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투견신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투견신족 알아요? 몰라요. 투견 나도 이거 처음에는 이거 대단한 그 무슨 발명품 정도로 알았어. 투견신 연월일시를 투견신족 그래요. 연이 다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 다치면 어깨가 아프다는 거지. 여기가 다치면 몸이 아프고 시가 다치면 다리 아픈 거야. 근데 이거 처음에는 나도 이 입문할 때 이런 기갑 이런 이론 정말로 아주 금과 옥조로 받아야 되는 이것도 웃기는 난센스더라고. 나는 사주 풀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맞는가 틀린가를. 맞는가 틀린가. 나는 항상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론이 좋으면 받아들여. 나는 일단은 받아들여. 내가 테스트를 한다니까. 손님들하고 무수하게 테스트하고 물어보고 상담할 것이 아니에요. 상담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손님 사주 보면서. 그래서 질문을 해. 안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다 던졌어. 내가. 죽음의 합이래. 죽음의 합도 있어. 사합이라고. 죽음의 합도.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선박 선생님 잠깐 얘기한 한박 선생님 책에 보면은요. 사묘절 두 출신지는 훨씬 잘 맞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사묘절 훨씬 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난 그걸 써요. 그런 건 안 써. 뭐 두견신족이니 뭐 죽음의 사합이니 사합이라는 게 있어. 죽음의 합이 있어. 죽음의 합 어디 있나요? 죽음의 합 묘진사. 묘진 내가 안 쓰니까 나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4, 5년 전에 내가 사업을 쓴 걸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신가요? 오래되신 분들? 내가 5년 전에는 강의할 때 사업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어. 삼합을 있잖아요. 삼합. 삼합도 있고 죽음의 합이 있어. 근데 그것도 그때는 그게 굉장히 굉장히 나는 정말 좋은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서 강의한 적도 있어.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 사업에 안 죽더라고.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제 지금은 강의를 안 해. 옛날엔 했어. 5, 6년 전에 내가 그 전에 강의 들은 우리 평창 회원들은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나요? 나죠? 그래, 그때는 내가 했어. 굉장히 중요한 학설인 줄 알고.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다 안 맞아. 오히려 표출신, 투출신이 훨씬 잘 맞더라고. 내가 써보기.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보라고, 테스트. 나무 이론을 일단 거보지 마.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했고 맞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버려. 쓸데 없는 이론 무지하게 섭취해봐야 손님 와가지고 감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두 페이지를 갖고 설명할 거야? 책에 보면 두 페이지도 넘어 감목 설명이. 그럼 손님 왔는데 감목 모토 갖고 설명을 해. 두 페이지가 넘는다니까? 부피지가 넘겨 설명하고 하다 보면 손 밀어 잡을지 뭐 쓸데없는 얘기면 장광선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안 그래?
그리고 성격을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강의하는 줄 모르겠어? 유튜브에 보면. 무슨 성격 파고가로 왔어, 손님들이? 내 성격은 내가 더 잘 알아.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제스처야. 소통에서. 처음부터 선생님은 내년에 돈 벌 수 이런 건 좀 말이 안 맞잖아. 소통을 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지. 근데 그래서 성격 공부는 기본만 알고 넘어가는 거야. 뭐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였냐고. 아니잖아. 언제 돈 벌고. 여자들은, 여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과 자녀. 식. 그렇지. 여자들은 간식이야. 남편하고 자식 문제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남편하고 자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야, 여자들한테. 남편 언제 죽는다, 나들이 언제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부적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업을 쌓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간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편하고 자식 문제밖에 더 중요한 거 있어? 남자는 자관이야. 언제 돈 벌어서 명예를 취득하냐, 그 말이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주를 풀이해야 돼. 무슨 성격이야, 묘월의 성격이야. 안 그래? 내가 살짝 내가 올라왔다 그랬죠? 선생님, 그 한박 선생님 그 이름 좀 써주세요. 채? 예, 예, 예. 아니, 그 네. 선생님 이름을 잘 모르겠어갖고. 김용길이에요, 김용길. 예? 그 김용길. 책을 내가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길 아니, 선생님.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예. 그 한 다섯 권이나 돼요. 아, 그래. 예. 김용길 선생님. 예. 아, 내가 그분 책을 볼 때는 내가 초짜 시절에 복사본을 구했어. 복사본을 구해서 봤어. 근데 그 책 읽으면 열흘 걸리는 거 선생님은 한 5분이면 돼. 선생님은 5분도 안 걸려. 한 3분? 2분 하는데 그걸 읽어가지고 하려니까 한 열흘 읽어야 돼요. 하여튼 뭐 잠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서로도 얘기하기로 하고 이 사주 다시 결론을 짓게. 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으면은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날씨도 있습니다. 더우니까 냉 커피 한 잔씩. 선생님, 질문이 질문이세요. 질문하세요. 어? 질문하시라고. 금 캐는 명이, 선생님, 금 캐는 명이 진술 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진진 말고 진술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진술충 하면은 일단 부부궁이 깨진 모습도 되고 그러죠? 시지하고 그러니까 시주가 자식궁이죠. 네. 자식궁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진술충은 자 무진인데 내가 술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진술충은 큰 채산이 붕괴된 거야. 그래서 무진의 무술의 진술 어떻게 된다겠어? 채산이 붕괴되고 지진이 났다겠죠. 지진이 났으니까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곁을 다 떠나간다. 그러고 옛날에 한번 내가 설명했을 텐데. 그럼 돈도 날아가나요? 그러더라도 진술충은 진술이고 터전금이지. 아, 진술충을 해도 돈은 안 날아가나요? 돈은 안 날아갔지. 왜냐면 재고를 또 충으로 열어줬잖아요. 진 재고잖아. 재고는 진술 항상 향충으로 재고를 열어줘야 돼. 자,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놨어. 금고 번호를 몰라. 잊어버려서 그럼 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금고 번호를 알고 금고를 열쇠를 개금을 시켜야 돼. 열어야 되잖아. 그게 향충인 거예요. 그게 향충. 열쇠를 끌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진술충을 하는데 내년에 진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면 진진형이 발동이 걸려, 이제. 이거는 진진형은 준비 단계라겠죠. 완벽한 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갑진년 왔어. 그러면 진진형이 됐어. 진이 누구예요? 이때는 내 근도 되지만 비견 겁제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조정할 일이 많은 거지. 인간관계 문제가 오게 되지.
내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도 되지만은 비교 급제 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니까, 이럴 때는. 진이 와서 진을 건드려 줬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네. 때문에 형이 진, 형이 지니까 신경 쓰고 조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중간에는 간목이 편관이죠. 네. 편관도 구설이야. 구설되고 인간관계 이루어지고. 구설이고. 얘는 이제 구설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 보면 비틀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한테 인간관계 누구요? 친구들이고 주변 학생이고 알바 마 알바에서는 현장에 있는 같이 이런 사람들이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학교 동료들이잖아. 그러지 뭐. 네. 그런데 이건 저 2022로 뭐 나쁘다 이것보다도 일단은 그 결혼을 할 때에 궁합 같은 걸 좀 잘 볼 사주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 이제 토금 상관이 조금 그 이별 저 이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진이 네. 간여 진우 지동이잖아요. 네. 네. 간여 지동인데다가 또 진진 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군데가 그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결혼할 때 조금 그 궁합을 좀 잘 볼 필요성은 있다. 뭐 이렇게 봐줍니다. 부부 이혼 같은 것은 일단은 부부 일주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일주 변동이 중요한 거지. 2022 갖고 이혼한다.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부부 궁이 가장 중요하잖아. 일주가 부부 궁이잖아. 일주가. 거기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선생님, 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진이 그게 부부가 되게 이별수가 있는 그런 거라서. 잠깐, 얘한테. 네, 다시 말해. 이 아이한테. 예, 이게 간여지동에서 사실 그 결혼, 네, 문제점이, 결혼 생활에 문제점이 많은 사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그냥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늦게 게 좋죠. 그건 오히려 맞는 거야. 간여지동 부부 배반살이잖아요. 같은 기운이 충돌하기 네. 때문에 만남을 쌓아. 그래, 이런 경우에는 부부 이혼수가 2020보다도 간여지동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결혼 늦게 하면 병진만, 병관은 좋잖아요. 아, 둘이 진진 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어. 좀. 그 병진에서 보면. 결혼을 31살? 부모를 내보내니까. 예, 그래서 와이프는 그래도 이 아이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병화잖아, 병화. 네. 무토는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무토한테 병화는 뭐예요? 편인이죠. 네. 편이니까 난 아내의 잔소리는 좀 있다고 봐야지. 잔소리, 예. 네. 편인인, 편인은 여자들은 남편한테 편인을 쓰기 때문에 계모잖아. 계모처럼 네. 잔소리하는 거지. 근데 병진도 똑똑하잖아요. 시신 갈았는데 네. 자기 바쁘는 다 한단 말이에요, 차가. 여자들은 시신 갈았잖아. 자기 바쁘리 네.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잖아. 다재다능하고. 선생님. 만난 게 낫지. 아, 여기 신금 만나면 좋겠어, 신명? 선생님. 네. 저기, 이게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31살 이전에 하면은 신묘를 만나기 때문에, 네. 자기 식사, 저기 설계를 시켜주니까 본인한테는 좋고 병화를 만나면은 그 양지산을 만들어줘서 본인한테는 좋은데, 신묘 입장에서 신묘 여자를 만나면은 신묘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먼지 낀 보석이 돼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여자는 안 좋지. 예, 또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산이 회강을 하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 구조에 들어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묘를 만나면 여자가 신금이 무토를 싫어한 거고 또 병진을 만나면 회강이 되니까 싫고요. 무토가 해강이 되니까. 병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왜, 무토가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점은 있지. 그 점은 있어. 그래도 병진이 훨씬 낫지. 예, 낫죠. 비교 볼까요? 비교 볼까요? 예. 좀 늦게 하는 게. 저는 이 아이가 좀 네가 자리를 잡아서 했을 때 그 그래드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같은, 상태를 만나야지 너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나이 어릴 때 사람 이렇게 너무 많이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여자들한테 좀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결혼은 늦게 해라고 31살 넘어서요. 예. 여자한테 인기 있는 건 사실 이제 남자 사주는 병화 일간이거나 병화가 어디 있든가 병화 하나 뜨면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선생님. 아 연애하는 건 상관없지. 결혼을 늦게 하면 된다니까. 연애하는 아니, 연애하다가 또 잡힐까 봐. 아 연애하는 것을 왜 걱정을 해요? 연애 100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결혼만 31살 넘어서 해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생님. 예, 선생님 네. 연간에 을목이 돼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